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성희롱 하시면 안 되죠. 대주라뇨. 수상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수비금 받으면 저 뽀찌 좀 주세요. 문신 돼지 국밥 대상들 중차서 강퇴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왜요? 아 왜요? 좋다고 빠개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냉장고 싱싱칸에 가가지고 오이 꺼내가지고 검지와 종지 붙인 다음에 좋다고 빠개지 마시고 닮은 동물이어도 상관없어요. 아 저 개 들어봤어요. 풍산개요? 혹시 무당개구리 닮으셨나요? 아 씨발 이렇게 됐다 고소할 거야 씨발. 아니 무슨 죄로? 무슨 죄로? 기분 나쁜데 알았어 징역. 좋다고 빠개지 마시고 대갈통 양주병으로 깨야죠. 안녕하세요. 아 여기 노래하는 코트 있대. 예예예 저 맞아요. 그게 누군데요? 아 저 인천나을이요.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 코트님이에요? 예 오늘 진짜 지치네요 토크온 하면서. 아 그 돼지 코트요? 아유 아 돼지 너무 그걸 아 돼지 맞잖아. 예, 돼지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저 비만 맞고요. 진짜 아... 코트 봐봐. 아 진짜 오케이. 코트 맞아. 방송하는 게 여기 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로? 네. 아 팬이에요. 완전 돼지라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가짜는 너무 아까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코트 팬이라고 진짜. 아 좋다고 빠개지 마시고. 아니 감사합니다. 저 언니 미친년아. 울지마 미친 새끼야. 방송도 못하는 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빠개세요. 야 꺼져 씨발 개미친년. 아니 방장님 제 친구한테 왜 그러세요? 미친년아 고추 말고 쓸모. 방장님 제 친구한테 왜 그러세요? 야 방장. 왜? 그 네가 한번 대줘. 없으시잖아요. 아 꺼져 씨발 고추들아. 캔디 벗어도 되죠 병신년. 아, 어 왜 저래? 왜 성희롱 하세요? 아 성희롱 하고 나. 아니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성희롱 하시면 안 되죠. 대주라뇨. 아, 저 이거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녹음해갖고 성희롱 저거 신고해버리세요 방장님. 수상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네 신고하세요. 특정성 성립돼요. 방장님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장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뇸뇸이라고. 그렇죠. 선생님 방송 다 녹음되고 녹화되고. 아 저도 있고. 녹화되고 제가 증거 자료 제보할게. 아 저, 진짜요? 제보해드릴게요. 대신 저기 합의금 받으면 저 뽀찌 좀 주세요. 아 당연하죠. 사연. 뽀찌? 예. 뽀찌? 아 뽀찌 말고 뽀찌야? 뽀찌 말고 딴 건 안 넣어놨어요. 아 수수수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아 박사님 진짜 아까부터 너무 그거 하려고 그러네. 아니 방장님 네네 문신 돼지 국밥 대상들 중차서 강퇴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왜요? 아 왜요? 아니 님은 진짜 님이 잠재적 가해자 같은 새끼예요. 아 저기요. 예. 권력 남용 하지 마시고 꺼지세요 이놈아. 권력이 제가 뭐가 있습니까? 방장님이 권력이 있지. 네, 진짜. 방장님 제가 진짜로 그 자료 송부해드릴 테니까 저분 좀 강퇴 좀 해주세요. 주세요 이러고자. 네. 네. 문신 돼지 국밥 저기 대상트 중이요? 보나 보나. 안돼 근데 아니, 아까 방장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저한테 방장이라 그러세요? 네. 주객전도 돼가지고 왜 저한테 방장이라 그러시죠? 아, 맞다. 머리가 안 들어가시죠? 아니 버스트만 주문 받으셨나요? 저 새끼가 저 아메리카노 15개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 죽겠냐. 진짜 죽겠냐 이 멍청한 놈아. 아 준다 그랬어. 나 뭐 카톡 아이디 알려. 아니 목소리가 절대로 카페 같은 데 다니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도 못 얻어먹은 새끼 같은데. 네 저 새끼 돈 많대요 진짜. 아 저거 보이스. 아 제가 더 돈 더 많으니까 제가 20잔 사드리니까 저 새끼 좀 내리세요. 진짜요? 예예. 인생을 설리기 위해서인데. 저는 그린티 사드릴게요. 꺼져. 방장님. 300원짜리 밀크커피 사드릴 테니까. 좀 제발 저런 애들 좀 내려주세요. 예 진짜로. 네. 아 딱 방금 딱 클린해졌잖아요. 각설이 새끼 내리니까. 그렇죠. 각설이 새끼. 예. 그리고 맨 밑에 계신 분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방장님한테? 아 사과하세요 뭐요? 빨리. 아까 대달라고 했던 거요. 네. 내가 대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주라고 그러니까, 님이 얘기를 네. 한 거니까 님은 사과하시라고요. 빨리 사과하세요. 님 한마디로 저기 존나 장새끼. 저기요 포주에 포주. 뭐 포주. 지금 님은 성희롱의 그 이상이에요. 네. 성매매를 권유했기 때문이죠. 네. 그죠? 예, 성매매를 교사했기 때문에 님은 성매매 교사법으로 잡아갈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빨리 사과하세요, 방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잡아가세요, 그럼 차라리. 아, 빨리 예? 사과하라고, 미친 새끼야. 사과하세요, 솔직히 대조가 네. 뭐예요? 죽으세요, 그럼. 방장님 몇 살이세요? 저요? 예. 저 나이 얘기하면 대가리 존나 굴린다. 몇 년생인데 왜 이렇게 나이를 낮추 아, 저 21살이라니까요. 무슨 띠인데요? 호랑이 띠요. 몇 년생이죠? 98년생. 어. 아빠랑 등은 그럼 너무 다른데. 근데 코트님. 예예. 예.
몇 살이세요? 저 22살이요. 거짓말 치지 마요. 22살이라니까요? 웃기지 마요. 생긴 저분 게... 지금 군대 제대하고 바로 그러니까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뭔 소리야. 생긴 걸로 왜 사람을 판단하시죠?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걸리셨나요? 딱 봐도 약간 30살 넘어 보이는데? 저기 그쪽은 MBC 개그야에서 오정태 닮았었잖아요. 아 뭐래. 네. 그 있잖아요. 시장님 개새끼나 팔고 계실 그런 외모인데 뭐. 남을 까시면 안 되죠. 아, 모란시장에서 강아지 장사한다고. 모란시장. 네. 그렇죠. 저 진짜 장난 아니고 진돗개라고 속이고 모란 쪽에 살아요 저. 진돗개라고 속이고 그냥 똥개새끼 2만원에 파시는 거 제가 못 견디거든요. 아 씨발 여자한테 오정태래 씨발 장난. 아니 여자한테라니 그럼 넌 씨발 남자 돼 그런데. 아 저 새끼는 돼지새끼 나 코트는. 아니 어? 지금 얼굴 못 가시면 코트 욕한 거예요? 어 이거 와 저 너무하네. 난 그래도 성희롱한 사람. 아 대박이야. 근데 코트님 자기한테 성희롱한 사람 내가 지금 저기 네. 해주면서 진짜 그 너무하네. 예전에 지금 제 역할이 강남역 그 저기 강남역에서 시위 있었을 때 네. 그 일배충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 했잖아. 그때 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저기 예? 이렇게 내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안경 쓴 남자가 제 역할인데 예. 지금 이 방에서 너무하시네. 그 염룡님이 그럼 뒤에서 그 염색한 째려보는 어 맞아. 너무하네. 지금 자기 지켜줬는데. 그쵸. 아... 얼굴 보고 바로 돌아서세요. 코트님. 예예.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닥쳐. 아, 미친놈. 아 근데 아, 당장님. 뭐가 더 촉수가 막. 혹시 뭐 닮은 연예인 있으세요? 저요? 아니 뭐 닮은 동물이어도 상관없어요. 아 저 개 들어봤어요. 여자친구에. 풍산개요? 어? 아 말고요. 아, 말 재밌게 잘하시네. 혹시 무당개구리 닮으셨나? 아니요. 아 씨발 이 새끼들 싹 다 고소할 거야 씨발. 아니 무슨 죄로? 무슨 죄로? 아 진짜 네. 무욕죄요. 무슨 기분 나쁜 죄로 저를 기분 나쁜 죄 증약으로 넣으시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죄 기나죄. 기분 나쁜 죄 기나죄 지리는데 그거 징역 한 3년쯤 되죠 그거. 기분 나쁜 죄. 아 저 새끼 내일이 하고요. 문신 아, 돼지 국밥충. 예, 보너마다 데상트도 짜고 입고 다니면서 신기하니까요, 네. 화살표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저 새끼 슬레진저 신고 다닌다고요. 제발 저 아티스 신발 신는 새끼 좀 내려주세요. 저 보너마다 엄마가 사준 프로스펙스 신고 다니면서 왕따인 거 티낼 텐데. 아 저 새끼 니코보코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좀 내려주세요. 존나 웃기네. 말 못하는 거 봐, 저 새끼. 그쵸. 너무 좋아하시네 십성님. 대가리 때려볼라. 문신 돼지님 혹시 기능성 바지 헌멜 짝퉁 입으시죠? 화살표 막 두 개 있고 자파초리는 입어야죠. 그러세요. 아 존나 웃겨. 아 개웃겼다. 방자님 근데 사랑해는 제가 네? 해줄 사랑해달라고 뭐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방장님이 지금 냉장고 싱싱칸에 가가지고 바로 또 오이 꺼내가지고 아 예. 뭔 소리세요 진짜. 아 오이로 오이 마사지 하신다고요 썰어가지고. 아, 그래요? 피부관리 아, 하실까봐. 아 맞아요 급하게 맞아요. 또 피부관리 들어가실까봐 오이로. 너무 양보하셔야죠. 예 얘기를 못해드리겠어요. 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 돼요. 아 저 팬이라니까요. 안 돼요. 팬이면 후원하고 말해. 아 제가 예. 그런 얘기 해버리면은 토크온에서 뭐 좀 제가 예전에도 뭐 사랑한다고 해달라고 했다 해가지고 제가 해줬더니 뭐 찌걱찌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안경을 닦으면서 찌걱찌걱 안경 닦을 때 찌걱찌걱 소리 나거든요. 아 예. 아 하는 거지. 성들이까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뭐라고요? 안경을 닦았다고요? 왜 그러시죠? 알고 보니까 아니야. 도한 새끼였네요. 음란 마귀 가득하시네. 안경 닦은 소리인데 이거는 예. 찌검찌검. 늠늠님. 왜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지금 느껴지시는지. 저요? 네. 아까 좀 떨려요. 네? 네? 어디가 떨려요? 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님 거짓말 아니라 이거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디가 비춰. 맞아요. 또 고소당해요. 님 그러다가 계속 고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단 말이에요. 방장님. 네. 예. 저 새끼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내리면 안 돼요? 문신이요? 예. 문신.
문신도 제가 봤을 때 색칠도 안 돼 있는 문신 같은 거 이래지면 짝퉁으로 받고. 저 새끼 귀 밑에 높은 음자리표 있을 것 같거든요? 내려주세요. 등 뒤에 도깨비가 아니라 도라에몽 있을 것 같은데. 피카츄요, 피카츄. 아무튼 방장님 이렇게 즐거우시겠어요? 민족 대명적 추설에 추석에 또 이렇게 토크온에서 님 혼자만이 여자고 나머지 다 남자인. 아 그니깐요. 행복하네요. 평소 꿈꾸시는 혹시 저랑 윷놀이 하실 생각 없나요? 윷놀이요? 네. 무슨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 토크온 명절이다 그래. 제목 제목 나중에 토크온 명절 해야 되겠다. 송편 돌려먹어도 상관 없지 않나요? 토콘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한 게 네 2016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님한테 쪽지 같은 거 보내면서 좀 이렇게 진짜 치근덕대는 남자들 몇 명이나 있었어요? 야, 존나 많았죠. 그러는데? 존나 많죠. 네. 미친놈들. 진짜 미친놈들이 많다. 그러니까 못 끊겠죠 토콘을. 토콘이요? 여기서는 거의 전지현이잖아요. 아 그쵸. 토콘 전지현, 토콘 전지현 아닙니까? 네? 밖에 나가면 뭐야? 저 남자 많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질톡 같은 거, 질톡 같은 거 깔아놓으신 다음에. 아 뭔 소리야? 저 남자 진짜 많거든요. 2년 동안 토콘 하시면서 받은 거 있어요? 기프티콘이라든지? 저요? 예. 술 얻어먹은 적 있어요. 와 씨발 만났어? 기브 앤 테이크. 아 만나봤죠 당연히. 어땠어요? 만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 뭘 어디까지 가요? 그냥 술 마시고 끝냈지. 그 자리에서 안 믿잖아. 술 먹고 그 자리에서 일차 뭐 저기 뭐 일자 일사천리로 끝냈어요? 저요? 예. 자리에서 해결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나 진짜 술만 먹었어요. 근데 그 술. 지랄이요. 근데 그 어디죠? 아 근데 그 남자가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술 사주고 나서 뭔가 좀 다른 그런 게 없었어요? 술만 먹고 정말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아니요, 그게 연락했는데. 아 진도가 어디까지 남으셨죠? 진도요? 진도 뺀 거 없어요. 네? 뺀 거 없어요, 진도. 그럼 술만 아, 술만 얻어 처먹었다는 거네. 네, 술만 얻어 먹었어요, 그냥. 아, 안 뺐다. 안주는 뭐였는데요? 안주요? 오돌뼈예요. 오돌뼈요? 아 그럼 얻어 먹으셔도 되네요. 아 싼 거 먹었어요, 싼 거. 아 뭐 적어도 뭐 이제 발렌타인 뭐 18년산 이런 거 얻어 먹었으면은 네, 대갈통 양주병으로 깨야죠. 그래뇽. 예. 예, 대갈통 양주병으로 그 얼음통으로 대갈통 예 바로 때려야죠. 마른 오징어로 누나를. 예, 아 그래도 뭐 오돌뼈 드셨으면은 예. 얄팍하게 잘 드셨네. 2차는 안 가셨죠? 2차 갔죠. 어허 노래방 같은 거 남자분이 안 도망가셨네.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2차는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씨발 찐따 새끼들 아주. 2차 갔다니까 어허 막 이 지랄하네 한남충 새끼들. 오케이 한남 인정. 2차 어디 간대요? 노래방 갔어요. 무슨 노래방? 아니 그냥 노래방 갔겠지. 노래방 가서 아니요, 그냥 아니면 천 원에 네 곡짜리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아 코인 노래방 그냥 노래방 갔어요. 아 코너는 솔직히 안 데려가지. 너무 재밌었겠다. 근데 그 남자가 되게 젠틀했나요? 아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네. 토크온에서 실제로 만난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여성분한테 얘기 들으면 좀 신빙성 있으니까. 카톡 좀 하고 얼굴 안 상태로 만난 거라. 근데 뭐 사귀는 단계까지 왜 안 갔어요? 아 그냥 별로. 사귀는 것까진 별로예. 서로 생각했을 때 서로 별로여서. 아니거든? 근데 왜 얻어먹을 건 다 얻어쳐 드셨어요? 아 제가 사준대요 계속. 토해내셔야죠. 오돌뼈 토해내셔야죠. 하는데 거절하죠. 예, 빨리 안 사귄다면 뱉어내셔야죠. 빨리 검지와 중지 붙인 다음에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빨리 토해내세요. 그분 사준 거 다 영수증 출력했을 거예요. 벌써 고소 진행 중이에요. 아니 근데 만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 근데 저도 한 번밖에 안 만나봤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별로라서 이제 앞으로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러면은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코트님이랑요? 그러네 게스트 하면 되겠네. 아 뭐야 갑자기? 아니 저는 오돌뼈 말고 진짜 예 족발 정도. 아니야 저는 전 코트님이 오돌오돌 안 되래. 저는 오돌뼈 말고 물렁뼈. 아 물렁뼈 말고요. 아 저는 뭐 좀 안주 내가 물렁뼈하고 진흙 사이에. 아 저는 풀 코스로 쏠 테니까 게스트 방송 한번 출연 가능하세요? 저요? 예. 저 21살인데 돼요? 게스트 방송 상관없죠. 21살이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미성년자도 아닌데. 진심으로요? 진심. 저번엔 11살도 했어요. 뭐지? 녹음기 하나 가지고 가세요. 아, 무서워. 코트님.
예. 코트님 어디 사시는데요? 저 인천이요. 저 재워줘요 그러면? 아 닥쳐 병신아, 널 왜 재워? 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고 저 앞으로도 인터넷 방송 계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거리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뭐 코 깨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전 어떻게 자요? 신문... 아니 게스트 방송하고 택시비를 주겠지 저분이 저 형님. 그래. 그럼 인천에서 나한테... 괜히 저랑 게스트 방송 한번 하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맞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아 나 안 나오신다고요? 아, 네 안 나가요. 못 나 안 나가는 게 못 나가는 거겠죠. 아 심어 말 심어 진짜. 아 에바다. 하긴 토크온에서 누가 나오겠어. 그건 맞아. 그래. SNS도 안 할 것 같은데 딱 봐도. 저요? 아 이제 하는데 비공개 풀었다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개 좆지라라고. 하긴 님들 개 시비 거세요. 아니 나도 시비를 걸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SNS 안 하세요. 저 하는데요? 안 하세요. 하세요? 네 해요. 아 눈팅만 뒤지겠다가. 아 근데 진짜 하실 생각 없어요 게스트? 게스트 해 제발. 야 해라 너 해야 돼. 아 왜? 아 해. 아니 아, 그래서 토크온 토크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제 방송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토크온 2년차 토크온 유저 여성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때요? 아 뭐야? 아 제가 출연료 드릴게요. 얼마 줄 건데요? 10만 원. 와 좋다. 몇 시간? 이 업적 최대 업적 쌓는 거예요. 10만 원 하고 한 뭐 3시간? 업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편하게 이제 진행하다 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 친구들한테 토크온 하는 거 다 들키는 거잖아. 아 진짜 걔 멍청한 놈이다 저거. 그럼 마스크 쓰세요. 에반데. 아 니네가 나가 왜 나보고 나가래? 니네 나가봐. 남자를 부르겠냐고. 아 저희는 다 남자잖아요. 존나 부담스러운가 보다. 됐어요 꺼져요 뭐, 그냥. 아, 뭐야 씨발 야. 뭐요? 야 야라니. 야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 이거냐 이제. 아 그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싫다며. 아 당연히 싫지. 나 토크 하는 거 다 들키는 거 아니야 그럼 2년 동안. 아 가면 그럼 가면 어때요 가면? 남자 만난 거 다 들키는 거 아니야. 아 가면 쓰면 안 되냐고요. 그래 가면. 디지털 가면, 쓰세요. 가면 쓰면 되죠. 근데 가면 써도 알아볼 친구들은 알아봐요. 가면 괜찮아요? 가면 있어요 저희 집에. 아 가면 쓰고는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 하실래요? 진짜 가면 쓰고요? 네. 가면 쓰고 하는 것도 안 하거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콘텐츠? 그냥 뭐 토크 아 그냥 꺼지세요 그냥 안 할래요. 아 씨발 뭐라 존나 저 새끼 뭐라고. 아니 생각해봐 님들아. 근데 방장은 아까 댓글을 이렇게 가다 듣고 있어요. 아니 이 새끼 너무 저기에 너무 오바해. 더러운이야. 더러운이야. 아니 더러운년이라고 욕한 거야. 아 저 새끼 한재남기 저 새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년이라요. 그래. 아, 사이다 같았다. 한재 단계가 뭐야? 제가 드릴게요. 뇸뇸님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가건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몰라요 그런 사람. 존나 맨날 피하더라. 존나 그 소신 있는 발언을 안 해. 그죠. 아니 솔직히 저 나이쯤 되면은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 알긴 알죠.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말을 조심하는 그런 조심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만 특별하게 막 되게 신중해. 다른 발언은 잘하면서. 소신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얘기해봐봐. 맞아요. 아 진짜 나는 별 생각 없어. 솔직히 가끔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아, 페미니즘에 대해서는요? 페미니즘이요? 예. 그냥 여자들이 지랄하는 것 같은데? 그냥 결정하죠. 하더니. 아 진짜로요? 합격입니다. 개코지린다. 근데 왜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은 기가 막히게 앉으세요? 개소리야. 야 나 안 앉아. 제일 먼저 들어가면 임산부석부터. 근데 남들 이해하는 게 더 웃길 거야. 집에 뜨죠. 아니 근데 그 워딩은 맞아. 미친년들이 지랄하는 건 맞는데 왜죠? 모르죠? 아, 왜 자꾸 물어요? 방장님 9 곱하기 9는 뭐예요? 81. 아, 41이요? 81이요. 성재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갑분 설마 모르시나요? 설마 모르나요, 성재기? 아니 지금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음소거 해놓고 지금 피식되고 있어요. 예, 예. 맨날 쓰는 단어니까 지금. 말문 아프신 것 같은데. 맞아 성재기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 조용. 갑자기 입에 자물쇠를 잠궈. 이형님 왜 정지당하셨나요? 갑자기 주둥아리 보안 프로그램 깔렸네. 아 갑자기 무슨 짓을 모르려요.
그래, 안철수 빈스리 깔리죠. 아니, 왜 주둥이에다가 가만히 저기 엠프로텍트 까세요? 예? 어떻게 맞은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그냥 바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버리네. 대학교 안 다닌다고요? 지금 뭐 하세요? 저 그냥 알바해요. 공장에서 나사 돌려요? 아 씨발 시비냐 계속. 아사 아사 알았어. 무슨 알바 하세요? 뭐 하는데? 뭐 하고 사는데 니는 씨발놈이. 아니 여기 욕을 함부로 하세요. 맞아요. 저 새끼가 띠껍게 행동하잖아요. 니도 띠꺼워요. 제가 더 띠꺼워. 아 근데 아, 여자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자퇴 알바 하는데. 그리고 반말 안 하잖아요 저는. 야. 예. 나라뇨. 너 뭐 하고 사냐고. 방장님. 존나게 재밌는 거야. 정기 씨, 네. 잘 뽑아 먹은 것 같아요. 한 카트 땄어요, 그래도. 예, 예, 깔끔하네요. 예. 수고해 방장아, 갈게. 수고하세요. 멤버 뽑는 그 컨텐츠나 하시죠. 인천 나올님. 아, 뭔 컨텐츠? 그 인천 나올님께서 말씀하신 뭐 오늘의 주 같이 토크온에서 한번 인재를. 보죠. 아 그거 지금 새벽 3시라서 안 돼요. 내일쯤에 구해야 되고. 아 그런가요? 네, 딴 방에 돌아다녀요 그냥. 저기 강자님이 초대해 주세요 이제 저를. 예. 예.